자, 간밤 뉴욕 증시는 은행들의 실적이 좋게 나타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흐름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전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까지 이제 확인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 예상보다는 좀 경기는 좀 견조한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물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둔화된 어떤 흐름들이 확인이 되면서 결국 이제 7월 FOMC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한 94%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어떤 금리 인상은 반영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지표들을 조금 더 이제 쌓아지면 그러니까 모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명분 자체가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좀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제 발표된 이제 6월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물론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전월 대비 0.2%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2분기 GDP 성장률 역시 지금 2% 수준, 2% 이제 초반의 성장세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민간 소비의 어떤 모멘텀이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좀 이어지겠다는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물가는 이제 조금씩 계속적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좀 방향성을 좀 잡아가고 있고 추가적인 어떤 긴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기대, 결국에 이제 약간의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에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실적은 사실 이제 기대감 자체가 이제 높진 않거든요. 지금 뭐 -3% 정도, -5% 정도 이 정도 좀 감소하지 않겠냐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어떤 그 시장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는 어떤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좀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가 긴축 우려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중국이 사실상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은 이제 4.5%가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리오프닝 효과, 보복 소비가 집중된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어떤 이전처럼 대규모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후유증, 그러니까 봉쇄 조치가 좀 오랫동안 지속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아직까지 이제 경제 지표 부진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6.3%가 나왔는데 이제 표면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지난 1분기보다 높게 나왔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지난해 2분기의 성장률이 0.4%, 그러니까 거의 성장을 하지 못했던 거에 비교하면 결국에는 2분기 GDP 성장률도 좀 부진하게 좀 나왔다라고 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7.7% 초반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참 큰 폭으로 이제 하회를 했죠.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의 어떤 불안정한 어떤 흐름 자체가 좀 확인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소비가 부동산 관련 소비들이 중심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투자들도 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6월 들어서 이제 중국 쪽 인민은행이 뭐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도 하고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있지만 어떤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 이러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의 경기 부양책이 많이 시행돼서 좀 경기의 어떤 모멘텀이 회복된다면 이러한 것도 좀 뭐 3분기의 어떤 그 글로벌 증시에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